이런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이 SNH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NH 이름만 보면 왜 무슨 넷, 뭐 파워넷, 뭐 이런 넷 이렇게 붙는 기업들이 보면 조금은 좀 잡주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잡주는 아니에요. 잡주는 아니고. 조금은 기반이 좀 탄탄한 회사, 막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항상 이 사업의 내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곧장 나오죠. 1999년 삼성 네트워크 사업 부분.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에서 분리해서 나왔고, 그래서 설립됐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결국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분사돼서 나왔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뭐 우리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대표이사들 지금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삼성전기 출신이거나 삼성전자 출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SNS 같은 경우에도 분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20년 정도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라인 자체가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 자체를 연결하거나 또는 통합 보수 유지 관리, 그래서 요 기업이 삼성 안에서는 이제 삼성 SDS하고 조금 겹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에 대한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지금 이 SNS이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은 외주업체로 발주를 한 번씩 넣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이 SNS이 처음에는 잡주처럼 보였는데, 이 이제 SNS의 사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겠죠. 그럼 S가 뭡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S겠죠. 삼성의 S. 삼성넷. 근데 그거 삼성넷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S넷.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됐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이런 기업들은 거기에 분사를 할 때가 최고가를 찍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급락후 첫 양봉 형태 이런 부분은 이제 증거금이 100%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저가를 안 깼으니까요. 치고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요봉 보이시죠? 요 봉. 고가 권역 이제 터진 봉. 요게 이제 트리거 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밑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봉은 뭐 하단에 있던 여기 이 자리 과매도를 뚫고 올랐던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박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박스가 이렇게 크면 항상 그 사이에서 뭐랄까 이제 하나에 대한 지지나 저항 구간이 한개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는 알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여기 또 멈추죠. 이 멈추는 이유가 있죠. 왜 멈춥니까? 바로 여기에 박스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 밑에 자리에서 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요 봉이 또요 이유가 될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거고, 지켜주지 못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매집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대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올 때는 또 긍정적으로 또 봐줘야 되는 겁니다. 곧장 이제 뽑아냈네요. 이런 거는 시세를 강하게 냈고, 그죠? 그럼 또 고가에서 터졌으니까 요거는 또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또다시 또 물량이 또 터졌어요. 여기서 또다시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또 터졌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요것도 이익실현 물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자리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지금 8,900원, 9,000원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하방 자체를 어때요?
이게 요번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하단까지 지금 다 터치를 했죠.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또 시세가 살아 있는 걸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올라오고 대신에 또 고가 본적 어떻게 됩니까? 못 돌파하죠. 앞에서 여기 잡아놨던 자리에서 또 걸렸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여기 요 자리에서 걸렸던 요 물량은 손바뀜을 어느 정도는 좀 하는 물량. 하지만 요번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자리는 좀 힘들다는. 이런 종목군들은 상방 자체가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물량을 아직까지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한계겠죠.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더또 꼽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찌라시 도는 것이 뭐 홀로그램을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신에 상방 자체는 제한적이다. 상방은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찌라시가 갑작스럽게 좀 돌면서 좀 발딱발딱 움직이죠.